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암학회가 뭐 현재 시각으로 5일이니까 오늘 밤 정도에 열리겠네요. 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제약 바이오 섹터에 아무래도 큰 좀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하셨던 AACR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그다음에 유럽종양학회와 어떻게 보면 3대 지금 암학회 관련된 부분에서 좀 권위 있는 좀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미국 암연구학회 같은 경우는 뭐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금 열리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ACR2024에는 좀 상당히 많은 뭐 K바이오 업체들이 좀 참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ABL바이오를 좀 필두로 해서 뭐 루니 레고켄 바이오 사이언스 뭐 한미약품 뭐 GC 녹십자 그룹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제약사부터 지금 바이오테크까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파이프라인이 좀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컨퍼런스 관련된 부분들 이런 학회 관련된 부분들 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혀 뭐 제가 볼 때는 이슈가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 이런 AACR 같은 학회 같은 경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AACR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 학회를 통해서 지금 세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좀 학회를 통해서 어떤 회사들, 지금 여기 참여하는 회사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좀 더 체크해보는 어떤 그런 기회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아무래도 이제 항암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통적인 제약사라고 할 수 있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 GC셀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좀 플랫폼을 좀 가지고 지금 참여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명역항암제, 특히 이제 고용암 관련돼서는 임상을 공개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ABL바이오와 공동 연구를 한 명역항암제 후보 물질을 좀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고용암에 대한 비임상 연구 결과를 좀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GC셀 같은 경우는 악성 T세포 림프종 치료제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항암과 관련된 부분들을 분명히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플랫폼 관련된 회사들도 상당히 주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로슈 같은 경우가 알츠하이머 이중항체 트론리트맵 관련돼서 지금 데이터를 업데이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좀 사용했던 지금 플랫폼 자체가 PPP 셔틀이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PPP 관련돼서 이 셔틀을 적용한다는 거 우리나라에 좀 관련된 회사가 있죠. 바로 이제 그랩바디 B를 좀 보유하고 있는 ABL바이오가 좀 이와 관련된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좀 레고켄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뭐 ADC 관련된 연구를 좀 상당히 많이 했고 또 LO를 좀 많이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에 관련된 회사들도 같이 한번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항암 관련된 전통 신약 회사들 혹은 이런 좀 기술 수출과 관련돼서 좀 많은 좀 성과를 이루는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두 가지 축으로 놓고 이 AACR 관련된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학회 관련돼서 지금 지난 3년간 어떤 주가의 모멘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학회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뭐 세론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또 이제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AACR 전에 또 한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 학회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점검 혹은 뭐 신약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는 그런 기회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암 학회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밤부터 10일까지 열릴 예정이니까 관련 기사 내용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자, 실적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영업이익이 960%가 상승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작년도 한 해가 반도체 업종에서는 정말 불지옥 같은 시장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반도체 시장과 마찬가지로 내수 경제 또한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한 해 정말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았었죠. 2021년, 22년, 23년, 3개년도 연
연속으로 해서 물가 상승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지금 이미 5.25에서 5.5%까지 금리를 인상을 하는 영향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높은 상황의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2월에 발표가 됐던 그리고 3월에 이제 연준 FOMC 의원들이 발언을 했던 내용들을 좀 추적해 보면은 향후 실적 시즌이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내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이제 CPI 같은 지난 2월에 이제 발표됐던 CPI 지수 같은 경우에 3.2% 그리고 PC 지수 같은 경우에는 2.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수치만 들어봤을 때는 아직 CPI 지수가 2%대에 도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상 연준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소비력의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 PC 지표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PC 지표 같은 경우에는 2.8% 그리고 근원 PC 같은 경우도 2.8%로 지금 종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3월에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전말까지 전망하는 기준에서는 PC 지수는 오히려 2.4% 그리고 근원 PC 지수는 2.6%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동폭이 굉장히 큰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PC 지표 대비했을 때 이게 제외되어 있는 근원 PC 지수가 높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물가가 대부분의 다수의 물품들의 물가 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 상당히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에는 이 역전 현상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때문에 연준에서는 단기간에 6월 금리 인하들 계속 신중론을 가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영향이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는 사실상 지연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오히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곳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최근에 일주일 사이 가장 이제 좀 주목을 끌었던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여행 섹터일 텐데요. 이제 국내 및 해외 여행객들의 순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 이번 3월 기준까지 1분기 내 방한이 100만 명을 돌파할지 여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제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월 방한객도 무려 113%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국내에도 유명한 행사가 있죠. 바로 진해 뭐 군항제라든가 이런 과거 작년 대비했을 때는 작년에 420만 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만은 무려 10일 중 5일이 우천이 있었던 이번 축제에도 무려 300만 명이 방문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은 이제 외출도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내수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유념하실 때는 유가 즉 우리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 추이를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타격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계속 장기전이 될 가능성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섹터가 유가 관련 섹터들이 올랐다는 점을 좀 참고했을 때는 여전히 변동폭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내수 시장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이런 조정 장세 때 충분히 주목해 보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민 이사님. 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거기에 대해서 뭐 제약바이오까지도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좀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인 제가 볼 때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용 의료기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필러와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매출이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5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80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650억 중에서 한 75% 정도가 좀 필러의 매출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필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매출이 잘 팔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스메틱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된 말씀도 좀 드렸는데 이 화장품과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좀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합성어, 뭐 신조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킨에 지금 부스터를 좀 합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피부 개선에 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주사를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돼서도 매출이 좀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글쎄 한 지금 4분기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지금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제가 볼 때는 이 화장품과 관련된 제가 볼 때 스킨케어 쪽에서도 좀 분명히 매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또 한번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이 비만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로 지금 영역이 좀 확장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 쪽까지도 지금 사업에 영향을 넓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회사죠. 펩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삭센다랑 위고비 이와 관련돼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를 공동으로 제품화하겠다고 지금 바이오 플러스와 지금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좀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공장이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지금 신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생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상당히 좋고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피부 미용 여기에 더해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까지 영역이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수 구간으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전 매수가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바이오 플러스 관심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모멘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오늘 조금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롯데칠성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외 해외 관광객들이 또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동이 많아지면 또 여기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매출향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제로시거를 활용한 수출 준비를 굉장히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었던 클라우드 판매 중단과 관련해서 좀 연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충주 20 공장이 그동안 맥주 판매 부진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굉장히 많은 고심한 끝에 이번에는 아예 새로 소주를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전담 기지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최근 주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높은 도수의 증류주를 마시는 것도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소주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약한 소주가 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또 마찬가지로 새로 살구가 또 나오기 때문에 해외 외국인들의 칵테일 입맛에 맞추는 공략을 굉장히 좀 강화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신다면은 올해 롯데칠성이 그동안 좀 아쉬웠던 오히려 기대치 대비했을 때 조금 상대적으로 못 미쳤던 이 주류 판매 실적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필리핀 펩시를 인수한 영향들에 대한 부담금들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필리핀 펩시를 이제 9월을 인수를 마무리를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당시 논란이 됐던 것도 이 펩시코와의 공동 경영 이후에 사실 매출 부분들은 외형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충당금 부담이 굉장히 좀 컸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들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 즉 대표적인 관광 국가 중 하나인 이 필리핀에 대해서도 많은 매출 영향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롯데칠성을 좀 조망하신다면은 목표가를 14만 원 선에서 한 번 정도 비중을 조절하시는 걸 권고드리겠고요. 연중 목표가는 15만 원 선, 내수 시장에 동향과 함께 조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예. 12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롯데칠성 내수 중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 1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